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은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내가 너희를 거할 같이 버려두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당신은 평안.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그항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람> 오늘 또 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今天당 우리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민 주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지금 제 27차 세계 램런트 대회가 앞두고 있고요。 现在马上要开启第二十七次世界门的大会。世界领袖们的都现在准备了。呃、并且在准备的世界领袖大会。朋友们，时间时间，每打，高，祈祷，来，主，要，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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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중한 제자들도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정말로 후대들 마음에 담은 많은 사명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빈민주 정말로 전 세계를 향해서 귀중한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되어서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원래 <목소리도 음음> 혹시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외에 아직도 지난해의 연단 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가 함께 가는 원단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들 아직도 2024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추리 통용하는 방향의 연단 희신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목소리로> 영원영한 작품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목소리로> 영원한 이정표에 대한 아니 영원한 유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就是영 <목소리로> <목소리로> 사실 한해 동안에 그 메시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고요. 매년에 हम 모是在這樣的시中被引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都是 <목소리로> <목소리로> 리더 레런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시的候是信息的整 그리고 레민런트대 이후로 또 2025년을 향해서 2024년 메시를 정리하면서 또 나가게 됩니다. 나 2025년, 그리고 2 0 2 4년 그리고 2025년 원단 메시를 받게 될또한해성취들 하나님의 말씀을 呃, 강단을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 서우리의 그래서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시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있다면은 망대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망就是我永的 망대를 가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时候神我的中留下永的作品 결국은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지고 <목소리> <어떤> 유산? 을 남기느냐? <목소리> 바로 이375 청정 지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이을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또 작품과 유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能这样准备完备的时候我们就知道神给我的问题到底是什么 그래서 우리는 성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실패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사단이 인간을 통하여 유혹했는 인간을 인간을 유혹했는데. 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단이이실패우리이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 만연해 있는 모든 사상들이 어떤 사상입니까? 아니 모든 학업을 이루고 있는 거추가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너는 모 们什么都能做네가하나이다라는아就是神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 학과 학문 가운데 모든 부분의 배경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不知不觉在我们的学问当中当中这全部背景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하나님 되었습니까我说我能够成为神就真的成为결국은 찾아온 것은 내림입니다 결국 접신들에게서 영적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생들은 바벨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악한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악한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 보여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中看到 예수님이 4 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天的食告 바로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신 시험이 무엇입니까那呢 사장 1 절의 4절에 보면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죠. 就是让入 40일 동안 네. 금식이 있다는 것은 배가 고픈 상황 아닙니까? 肚子 그때 바로 찾아와서 악한 사단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약했어. 사단马上他拿石成食物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좀 들려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好像起他是告耶你最需要的什耶去 사탄의 공격이 그래요. 의 우리 가장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것들 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就是欺我好像是我真的最需要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마태복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은 혹은 믿음은 먹고 식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의 화유.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수이페야 요리 쇼치什麼허什麼穿什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사이 예수님 앞에 두 번째 시험을 한 것이죠. 은예수두 번째 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너희 발을 보호할 것이 아니냐. 가니바起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성전에서 이 일을 야기한 것입니다. 주 예수 더른도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거기에서 내 이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 도서 아간 사단이 존재를 했죠. 나가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说如果你是神的儿子무슨말입니까거 일을 통해서 네 이름과 자기를 높이라는 것입니다要通过这个事情要高举你自己的名 어떤 부분이 생각났습니까?你们能想起来什么呢？창세기 1일장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在创世章节또 말라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라 했습니다要建天顶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예수님 앞에 악한 사단에 와서 시험한 것 똑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사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영적 문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为了的话就非常惊人的属灵야사십장2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면이라말씀했습니다我的美德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다는그 자체가 이미 영적 문제에 걸려든 것입니다为了神的荣耀而被创造的属神的存在但是为了自己的这个本身就是属灵的问题了그런데 아까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든지 우리의 이름을 높이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在最后的时代不管怎么样方百我们我们自己的名세 번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撒的试探是什么呢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将的国万华的荣耀给他看跟他样的话내게 엎드려 절하라 요부배 그는 모든 것을 이겨주리라. 时候就把一切赐给你 <불바드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说在撒旦底下的话就把天国万国的荣华全部都给他 <불바드시아>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죠. 시바 <불바드시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사단 그리고 악한 사단은 반드시 틈을 통해서 속입니다. 내가 사단이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틈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장 이십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귀로틈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상처라는 틈을 이용하고요, 갈등이라는 틈을 이용하고요, 염려라는 틈을 이용하고요, 불신앙이라는 틈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의 틈을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의改成福音 생각의 틀도 복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모든 틀들도 그릇들도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改成福音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단의 전략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생각과 마음의 틀들을 복음으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改成福音什意思呢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틀들은 자기중심입니다이이내 습관과 내 고집으로 뭔가 굳어져 있어요就是固在自己的想法在自己的意中그게 복음의틀로 바뀌어야 돼요이改成福音的框架그렇게 되어질 때그 사람은 세계를

요소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보고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他호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수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모든 생각의 틀들을 복음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이看到约书亚跟迦勒看到同样的环境但他们的想法全部改变成为音了 그래서 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요수아 갈렙의 이 세대 강약이스터 난이 세들이 강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看到约书亚跟迦勒还有在旷野的代才能够征服了迦南地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의 틈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꾸는.

실리이르되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겠나이다이로우리게 보여 주는 것이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수 없는 체질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것이죠. 당난부린의에이린의복 에베소 2장1절에 말씀했습니다. 고허루가 2장 죄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의 체질로 태어납니다. 우리 의 그래서 당연히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린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몸으로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영이 바로 사단에 지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 지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자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 배경에 있는 불신앙으로 결국은 강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불신앙의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체질적으로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 가만히 있어도 불신앙에 빠져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사단이 그, 계속 그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루 오늘 우리 하나교회 예배 참여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붙잡기 여러분 말씀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불신앙은 꺾여지게 되습니다 당话에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되기를을축원합니다용주의을주원들그러면서두 번째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십장에 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할렐루야. 여기 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요. 곤비하지 아니하시고요. 지혜가 한이 없으시단 말씀했습니다. 그로 심지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단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모 10장 29절 말씀했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심하고 염려할 신분 자체가 아니에요 왜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립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와 환경당하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항함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무항하고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체험했던 것 우리에게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약할 그때 오히려 더 강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할 신분이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날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수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그서 그래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가구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이 끝났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여 종노로 난다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멸하시러 주님이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 평생 죽음의 종노릇해요이죽음의종노다는 <목소리> 말은 마귀의 종노릇한는말이에요그 <목소리> 마귀를 멸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이그 <목소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입니다그래서 <목소리> 여러분 모든 염려들을 근심들을 죽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른 소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주관의를 돌보심니라 말씀했어. 여러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죽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 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1 6절1 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했어. 就另外你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입니다叫他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그는 진리의 영이다세상은 너희 그를 믿지 받지 않는다했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했이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안에서말씀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시합니다. <목소리> 세상에서 모든 것에 앞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소리> 세상 세상을 시작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소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시작이 안된 안 겁니다. 如果我面有神的的我就人有始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리배 만들라 했어요. 비가 올 것이다 했어요. 말씀부터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7년 풍년이 될 것이다. 会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요셉은 결국 준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시작이 안된 거예요. 面有神的有始 모든 것을 시작시킨 사건 시작시킨 것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시켰다는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말씀이

주후와 선지 고 이치, 스미트 할 것이다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 속에 있어야 응답받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복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기한 축복의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요청서 그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아 3절의 화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간다 말씀이 있습니다. 我去是你地方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말아합합다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서이 말을 하이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보면서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 계시는 것입니다. 신에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당연히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우리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3장 2 0절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었습니다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중한 축복된 미션을 우리게 주신 것입니다. 중국의 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靠着神的灵赶鬼的话就是神的国临到你们了.이 땅에서 허감 세력 끊고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은 보좌를 배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삼위의 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고, 성, 어, 근심하지 않고. 성리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인의 망대 그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성리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고 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我们可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계를 앞세워서 그들은 가는 것이었습니다에에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강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체험하게 되 있습니다。 当我们真的持定允许在话语当中，我们就可以看到行走旷野的人生路上，神一定会引导我们。그래서 나만의 은약을 누리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所以我们一定要拥有享受我拥有这个允许的时间。그것으로 말미 말씀의 망대를 시간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就是说我们里面一定要拥有能够让话语树立成为望楼的时间。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진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 있는 것입니다.当我们怀抱话语的时候，神就通过圣灵会做工。말씀이 마음에 품어진들 사람 품어진 사람들 품어진 통해서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게한 축복을 누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어요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사람에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계여야신나的话요소아 1장 8절입니다. 이이이 율법 책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라 했어. 야바 리리 그때 내 길이 형통하고 네가 평탄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했어 아저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愿各位能够把话语怀抱在心. 여러분의 길의 형통함과 모든 일의 평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있어요. 날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에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이 그게 근심하지 않고 모든 문제 승리하는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다 말씀했으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인당 一无挂虑只要 반드시 着祷告祈求和感谢将你们所要的告诉神우리 어떤 일을 당하면 연려부터 합니다我们如果有什么问题的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但是话笔分明告诉말们说应当一无挂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인기를 시키란말에요所有的事情要通过祷告就是一切的事情要跟祷告关联在一起 그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 기도하느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있잖아 이미. 그리도 개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도 기도 왕리이 달고. 그때 우리 마음에 사리잡고 있는 모든 염려들, 근심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에나면 기도 속에서 나이게될 것입니다. 그러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에대입니다기쁨과에사함이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답이고요 증인의 망대입니다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승리의 축복 우리는 귀한 전도자들에게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주님, 주원各位因为话语祷告证人这网络你们的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승리의 축복 우리를. 귀한 한 사람으로 세우신 그 축복된 응답을 알고, 그 사실을 누림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현장과오늘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